이 프로그램은 초등교과를 기본으로 말하기 영역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Must Have 국가대표 초등영어. I am Summ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국가대표 스피킹을 같이 공부하게 될 Summer 선생님입니다. Nice to see you. I'll be helping you to learn fun and easy English. 자, 앞으로 매주 스피킹 시간마다 Summer 선생님과 신나게 영어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왜 이렇게 Summer 선생님과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어? 와우! 선생님의 미모에 눈을 뗄 수가 없다고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그렇죠. 영어를 잘 말하고 싶어서죠?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국가대표급 영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전거를 잘 타려면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타봐야 하는 것처럼 영어도 잘 말하기 위해서는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큰 소리를 내서 실제처럼 말을 많이 해봐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만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써멀 선생님이랑 같이 꼭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연습하기로 해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모두 완전 소중 리스트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죠? 오늘부터는 English 하나 더 그 리스트에다가 추가시켜서 영어를 예뻐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Okay. So, keep those two things in your mind. Okay? 자, 같이 큰 소리로 warming up 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Are you ready? Okay, the show, you are ready? Say, ah, like an ice cream. One, two, three. Eyes on me. Hello, 국가대표 스피킹 수업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써멀 선생님이 여러분의 새로운 친구를 한 명 소개할게요. This is Yunho. 이 아이가 윤호예요. 앞으로 우리랑 수업을 쭉 같이 해나갈 여러분의 친구죠. 매 시간마다 우리 윤호가 겪게 되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거예요. 그럼 오늘은 과연 윤호가 어떤 일을 할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오늘은 윤호가 학교에 가다가 우연히 진아를 만났어요. 바로 이 아이가 우리 친구 진아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자, 친구를 만났는데 어색하게 모른 척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갑게 친구랑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법 연습해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윤호와 진아의 대화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Hi, Gina. Hello, Yunho.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How about you? Not so good. I have a cold. How's the story, everyone? Yes, it's fun. 자, 그러면 윤호와 진아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 윤호는 요즘 진아가 자꾸 좋아져서 보기만 해도 얼굴이 발그레해져요. 등교길에 진아를 만난 윤호가 수줍지만 먼저 인사를 건네려고 해요.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Good! Hi, Gina. 이렇게 윤호처럼 Hi 하고 인사하면 되겠죠? Hi, Gina. Very good. 한 번 더. Hi, Gina. Good. 자, 여러분, 우리 좀 더 반갑게 한번 해볼까요? Hi, 진아. Good. Okay. 자, 진아도 평소에 윤호를 살짝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진아도 같이 인사하겠죠? 안녕, 윤호. 잘했어요. Hello, 윤호. 자, 이렇게 인사할 때는 진아처럼 Hi 하기도 하고 방금 윤호가 한 것처럼 Hello 이렇게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름까지 같이 불러주면 더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겠네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 윤하우. Hello, 윤하우. 그렇죠. Hello, 윤하우. Good. 자, 좀더큰 소리로 다정하게. Hello, 윤하우. Excellent. 자, 그런데 이렇게 인사만 하고 헤어지면은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진아가 윤호한테 안부를 먼저 물어봐요. 어떻게 지내니? 하면? Very good. How are you today? 자, 여러분도 진아처럼 이렇게 말했나요? 잘했어요. 자, 너는 어떻게 지내? 라는 말은? How are you? 자, 그런데 특히나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려면? 그렇죠. 오늘이라는 today만 뒤에 붙여주면 돼요. 영어는 이렇게 궁금한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How are you today? 에이, 여러분. 잘하기는 했는데, How are you today? 이게 아니고요. 영어는 리듬이 있어요. 자, 박자 잘 맞춰서. How are you today? Good. 자, 더 크게. Once again. How are you today? Good job. 자, 윤호는 요즘 진아 생각에 푹 빠져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잘 지낸다고 알려줘야겠죠? 난잘 지내. 고마워. 하면? Very good. I'm fine, thank you. 난 좋아. 난잘 지내. 하면? 그렇죠. I'm fine. Good. 자, 나의 안부를 물어봐 주다니 너무너무 고맙죠? 그러면 고맙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Thank you. 그래서 I'm fine. Thank you. Good. I'm fine. Thank you. 자, 우리 친구들 더 크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m fine. Thank you. Great.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윤호와 진아의 대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Hi, Gina. Hello, Yunho.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쏙쏙 잘 정리됐죠? 그, 잘했어요. 친구가 여러분한테 안부를 물어보는데, 여러분만, 난잘 지내. 하고, 쌩! 하니 가버리면, 친구가 너무 서운하겠죠? 자, 주고받는 안부 속에 싹 트는 우정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호도 진아의 안부를 물어요. 넌 어떠니? 하면? 그렇죠. How about you? How about? 하면은 무엇무엇은 어떻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에도 할수 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슈퍼주니어의 노래를 듣고 있는데, 난이 노래가 좋아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I like that song.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서 친구도 이 노래를 혹시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그러면 어떻게 물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How about you? Very good. How about you? 다시 한번더 크게. How about you? 자, 그런데 우리 진아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 어떻게 하면 되죠? Excellent. Not so good. 자, 그렇게도 좋아 하면? 그렇죠. So good. 또는 very good.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뭐뭐 아는, 뭐뭐 아닌 의미를 가진 not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그래서 not so good. 그렇죠. Not so good. 오케이. 다시 한번 박자 잘 맞춰서. Not so good. Good job. 오케이. 자, 진아가 어제 이불을 덮지 않고 자는 바람에 감기에 걸렸나 봐요. 자, 이 말도 그러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난 감기에 걸렸어. Good. Very good. I have a cold. I have는 가지다라는 말인데, 감기에 걸렸다는 말도 결국은 감기를 가진 거죠. 그래서 have는 병에 걸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자, 나는 무슨 무슨 병에 걸렸어 하면 일단 I have. 그렇죠. 그러면 과연 어떤 병인지 궁금해지죠? 자, 감기는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A cold. 자, 그래서 이 a cold만 뒤에 살짝 붙여주면 돼요. I have a cold. Excellent. I have a cold. Very good. 자, 이제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자신감 가지고 다시 한번 더. I have a cold. Great. How about you? Not so good. I have a cold. 자, 그러면 우리 연습한 거쭉 한번 전부 다 정리해 볼까요? 자, 안녕, 진아 할 땐, Hi, 진아. Hi, 진아. 자, 윤호한테 인사할 때는, Hello, 윤호. Hello, 윤호. 자, 어떻게 지내니? 하면,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Okay. 난잘 지내. 고마워. 할 땐, I'm fine. Thank you. Very good. I'm fine. Thank you. 넌 어때? 할 때에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별로 좋지가 않아. Not so good. Not so good. 감기에 걸렸거든. 할 때에는 I have a cold. I have a cold. 오케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다시 윤호와 진아의 대화를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따라해 볼게요. Hi, Gina. Hello, Yunho.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How about you? Not so good. I have a cold. Alright, everyone. Let's role play this time. 실제 상황처럼 길에서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말해보는 거예요. You will be Yunho. 여러분이 윤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진아를 만나면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인사하고 안부 묻는 거예요. 잘할 자신 있죠? Ready, set, go! Hello, Yunho. How are you today? Not so good. I have a cold. Wow, you are the best. 재밌죠, 여러분? 이번에는 역할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This time, you are Gina. Okay? 우리 친구들이 Gina가 되는 거예요. 윤호가 우리 친구들한테 말을 걸면 모르는 척 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요. Okay? Ready, set, go! Hi, Gina. Hello,
I'm fine, thank you. How about you?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Number one,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게 문제죠? 민지가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하고 안부를 묻네요. 그럼 척이 이 안부에 대한 대답으로 할 수 있는 말을 골라야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보기를 쭉 살펴보니까 그렇죠. B. 별로 잘 지내지 못한다는 어떤 말? 그렇죠. Not good. 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래서 답은 not good이 적당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으로 넘어가 봐요. 우리 친구들 문제 잘 풀어봤나요?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야 했었죠? 자, 민지가 뭐라고 말을 하니까 척이 I'm fine, thank you. 나 잘 지내, 고마워 하고 대답을 했어요. 척의 대답을 보니까 민지가 아마도 척의 안부를 물은 것 같죠?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어색한 표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어? 우리가 연습한 것보다 조금 더 긴 문장이 하나 보여요. A 같이 한번 볼까요? How are you doing? 자, How are you? 하면은 안부를 묻는 말인데 doing까지 붙여서 길게 말해도 okay.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돼요. 우리가 오늘 연습한 How are you?에다가 doing까지 붙여서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How are you doing? Good. How are you doing? Okay. Very good. 자, 그럼 B는 어떨까요? How is she doing? 주어가 당신이 아니라 그녀, she네요. 갑자기 그녀의 안부를 묻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어색한 대화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3번 문제도 잘 풀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길에서 혹시 연예인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아, 첸과 진아가 같이 걸어가는데 누가 광채가 막 나서 보니까 글쎄 너무너무 멋진 레인 가수 비를 봤나 봐요. 그래서 첸이 There's the singer, rain. 비가 있다 하고 외쳤어요. 자, 그랬더니 진아가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진아도 레인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는 첸에게 또 뭐라고 질문을 하나 더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첸이 뭐라고 또 대답했나요? 그렇죠. I love him too. 나도 비가 너무너무 좋아. 와우,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답이 딱 보여요. 그렇죠? 자,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서 너는 어떠니? 라고 물을 때 쓸 수 있는 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와우! Wow, you are genius! 자, 그렇죠. How about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D, about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세 가지 문제 다 맞췄나요? 아, 괜찮아요, 여러분. 다음에는 모두 다 맞추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소리내서 연습하니까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영어로 인사하고 안부 묻는 것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오늘 시작하면서 선생님이랑 약속했던 대로 아주 큰 소리로 많이 많이 연습하면 우리 친구들 영어는 day by day 쑥쑥 늘어날 거예요.
자, 정찰TV 홈페이지에 놀러 오면 워크숏으로 재밌게 공부도 할수 있고요. 복습도 할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글도 많이 많이 남길 수 있어요. 많이 많이 클릭 클릭 해주세요. Okay, have a look at this picture. 우리의 캡틴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선수는 어떤 스포츠 국가대표? 오케이, 축구 국가대표. 그럼 우리는? 예, 그렇죠. 우리는 미래의 영어 국가대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어 국가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해요. 쭉! Here's everything about speaking English. Join me next time too. Bye!